금일 행사는 전일 보도돼 이보사 케이주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손 내리세요. 저희 회사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인보사 주성분인 1X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전자의 전달체로 사용되는 2X세포의 유래에 대해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당사 주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의 과오를 용서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최초 신약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다면 보다 철저하고 완벽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달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역시 인보사의 안정성 측면에서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투여 받으신 환자분들에게 그 어떤 문제도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이번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투약 환자, 가족, 투자자,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든 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